자, 안녕하세요. 경성 매거진 강윤 소장. 김재 팀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소장님, 저희가 오늘 출동한 이곳의 위치가 어딘가요? 여기는 이제 부산 로컬 상권의 대표 주자인 단감동에 위치한 맥주집으로 저희가 출동해 봤습니다. 단감동이 요즘에 좀 핫한 것 같더라고요. 단감동은 부산 중심 상권을 제외하고 나 아파트 로컬 상권 중에서는 거의 뭐 탑이라고 할 만큼 그런 곳인데, 주변에 이제 수만 세대의 아파트 배후 입지가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퇴근 시간 되면 1차 또는 2차까지 모두 해결할 수밖에 없는 요 단감사거리의 이 일대 일자 라인 요 곳입니다. 아마 팀장님께서도 최근에 요 인근에서 거래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요 상권 대비 가게가 굉장히 작아요. 가게가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요걸 갖다 희망하시는 고객분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 갖다 뭐 처리를 못 해드리는 뭐 저희도 굉장히 좀 죄송스럽게 한데,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조건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뭐니뭐니 해도 돈을 벌어갈 수 있는 매장을 갖다가 오늘 경성 매거진 단감동 편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가의 정확한 스펙이 어떻게 될까요? 여기가 이제 오늘의 거래 조건은 프랜차이즈 그대로 양도양수 조건입니다. 약 2층에 20평형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은 2,000만 원, 그리고 월세가 90만 원인데 월세가 굉장히 좋죠. 그러네요. 굉장히 좋고, 팀장님께서도 짱어도법 사업을 해보셨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장사는 고정비, 고정 코스트를 갖다가 세이브하는 게 사업의 관건인데, 맞습니다.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팔면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. 양도양수 조건은 권리금 금 4,700만 원인데 뭐 아시다시피 4,700만 원 안에는 모든 직기, 영업권, 그 다음에 브랜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인수를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교육비나 가맹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 책정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게에 점주님하고의 상의를 통하면 본사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디션입니다. 저희가 보통 이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거래를 할 때 네. 뭐 월 매출, 그쵸. 순수익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그쵸, 그쵸. 오늘 이 소개해드린 가게는 매출이 어떻게 될까요? 일반적으로 최고 한 2,000, 월 매출 2,000이고 그리고 이제 월 순익을 한 700 정도까지도 바라보던 곳입니다. 참고로 이 매장이 사장님께서 지금 6년차 영업을 하고 계세요. 뭐 장사가 안 된다 하면 6개월도 못 버티고 만세를 부르겠죠. 이런 조건이니까 현재 이제 사장님의 전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주류 매출 관련해서 확인해 보시면 100% 이제 오픈이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현장 확인 후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다 체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. 예. 6년 장사하셨으면 네. 단골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셨겠네요. 그렇죠. 특히 맥주 같은 계통은 마진이 굉장히 이제 높죠. 원가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, 그리고 또 이제 회전율도 빨라요. 맞습니다. 버텍 먹고 버텍 집에 가고 이러니까 소주 계통 계통에는 뭐 앉아가지고 둘이서 2시간, 3시간 세월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저희는 6시간도 보내요. 아, 그렇죠. 소장님, 그리고 제가 여기 둘러보니까 안에 6년 하셨는데 그렇죠. 인테리어가 좀 깨끗한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뭐 본사가 수제맥주 계열에서는 굉장히 이제 처음부터 신경을 많이 썼던 브랜드예요. 수제맥주집이. 그리고 이제 중심 상권, 로컬 상권 뭐 1급지, 2급지 모두 다 지금 침투되어 있어가지고 동네에서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땡땡할매 같은 대형 매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강제했죠. 그리고 또 단감정 매장 사장님께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하나부터 바닥부터 벽까지 뭐 세월 속에서 노화된 빈티지한 스타일 말고는 굉장히 깔끔한 관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앱모 검색 포털에 단감동 맥주를 치면 바로 1순위로 잡히는 곳이 바로 요 단감동 수제 맥주 집이니까 서울과 돈이 함께 들어가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작업도 다 지금 현재 점주님께서 해놓으셨으니까 인수하신 분께서는 진짜 말 그대로 몸만 들어오셔가지고 당일 즉시부터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정말 좋네요. 근데 가게를 오픈을 하면 뭐 마케팅이 솔직히 제일 중요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단골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그 두 가지가 완벽한 가게네요, 이미. 그렇죠. 저희도 지금 마케팅 때문에 영상을 찍고 하고 있고,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수만 가지 가게를 갖다 소개하면서 이건 내가 진짜 해보고 싶다 한 게 몇 군데 없어요. 그 중에 한 곳인데
제가 뭐 집이 이제 뭐 단감동 인근에 살았으면 서브 잡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보고 싶은 뭐 그런 솔직한 그런 가게의 심정입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. 네. 실제로 한번 둘러보실까요? 네네네. 한번 영상 통해서 꼼꼼히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테니 창업시장 속에서 애매한 아이템을 잡고 출발하는 것보다도 검증된 창업 아이템을 갖다 그대로 양도양수 하시는 게 성공 창업의 지름길이니 성공 창업 지름길을 경성 매거진과 함께 발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도 함께 또 좋은 아이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